촬영에 미국에서 한국 책을 어떻게 구매했는지,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책 읽는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아이들이 어떤 수준의 책을 읽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연기세요! 먼저 미국에서 한국 책을 어떻게 구매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사고 싶을 때 바로바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중고로 많이 사시기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빨리빨리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전집으로 한꺼번에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 산 전집은 블루래빗이었어요. 첫째 100일쯤에 한국에서 한진택배 드림백으로 저는 블루래빗 전집을 받았고요. 친정에서 사서 보내주신 거예요. 예령이가 30개월이 됐을 때 한국에 갔었는데요. 그때 예령이가 독서량이 많이 증가되고 책을 읽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엄청 나더라고요. 책을 이참에 한번 사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알아보던 차에 웅진 북클럽을 가입하게 됐습니다. 3년 약정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책을 한꺼번에 받아가지고요. 우체국 선박 택배를 이용했어요. 그리고 그 3년이 지나고 이번에 또 3년 더 연장을 했어요. 더 많은 책이 생겼고요. 저희 집에는 진짜 책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연기세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책 읽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블루래빗 전집은 예령이가 100일쯤에 저희 집에 이제 오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책장이면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드림백 안에 그대로 고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필요한 것들만 사운드북 같은 거 그렇게 쓰고요. 돌쯤에는 이사를 가면서 토이박스를 구매했는데 위쪽에 책을 놓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거기 위에다가 책을 놓고 아래는 장난감을 넣었어요. 왠지 그 위쪽 공간은 책을 두는 공간처럼 생겨가지고 그렇게 놨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0개월 때 웅진 북클럽에 가입했잖아요. 우체국 선박 택배로 보내고 그쯤에 이제 아이케아에서 책장을 샀어요. 근데 그때는 책장을 이렇게 높은 걸 산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높은 걸 사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손이 닿는 높이까지만 책을 놓고요. 그 위쪽에는 미술 재료를 정리해둬서 책을 읽다가 독후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독후 활동을 했습니다. 또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아, 이제는 책장이 이렇게 높은 것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이케아에서 3단짜리 책장을 샀어요. 3단짜리 책장을 한 3개 정도 샀어요. 3단짜리에다가 이 책을 다 놓으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손쉽게 모든 책을 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옆에는 테이블을 뒀어요. 바닥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아니면 테이블에서 읽기도 했어요. 또 이사를 했는데요. 네, 최근에 이사를 했죠. 최근에 이사하면서 이제는 방 하나를 아이들의 책 읽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 안은 책만 있어요. 책이랑 테이블만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애들이 책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보기 시작해요. 구독, 구독. 좋아요. 어쩌면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책을 좋아하고 책 읽는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산 전집은 블루래빗이라고 했잖아요. 블루래빗은 6개월 때 이유식을 먹이 시작하면서 사운드북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령이가 진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돌쯤에는 토이박스 위쪽 공간에 책을 두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책을 꼭 읽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저는 약간 좀 단순해서 아, 이쪽이 책을 놓는 공간인가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 우리 책이 있으니까 별다른 또 책장은 없고 그러니까 여기다 몇 권 넣어놔 보자 이래서 거기 공간을 이제 책장처럼 사용을 하게 됐어요. 예령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책을 보면은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먼저 책을 읽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읽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책을 정말 좋아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또 어릴 때는 이 책보다는 저는 음악, 미술, 체육 이런 쪽으로 더 발달 시켜주고 많이 놀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발달이 좀 더 유연하게 연결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책 징검다리 놀이를 했어요. 책을 동그랗게 이렇게 놓고 책 위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창 지나가다가 아이가 갑자기 앉아서 책을 보기 시작해요. 근데 자기가 그림을 보고 혼자 중얼중얼 하다가 이제는 엄마한테 읽어달라고 하죠. 그러면 제 앞에 앉혀서 같이 책을 읽어줬어요. 그때는 둘째 임신 때였는데 둘째 성령이는 그때부터 책을 읽은 셈이 되겠죠.
구독, 구독. 좋아요. 또 차를 탈 때 꼭 책을 가지고 탔어요. 저는 차 안에서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장난감은 최대 집에서 가지고 놀고 밖에는 장난감을 가지고 가지 않는 걸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차 안에서는 노래를 같이 부르거나 아니면 책을 읽었어요. 근데 책은 블루래빗에 보면은 의성어 책이 있어요. 근데 의성어 책을 고른 이유는 카드보드 북이고 그 다음에 그 의성어가 따라하기 쉽잖아요. 그 의성어 책을 골라가지고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그 글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물론 차 안에서 그렇게 책을 계속 읽어준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 계속 말을 하니까 너무 배고파지거든요. 24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서서히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두돌, 24개월이 지나서부터는 예령이가 먼저 책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책 읽어달라 요구사항이 많아진 거예요. 책 읽고 싶은 욕구가 엄청 높아져가지고 책을 진짜 많이 읽어준 것 같아요. 집에는 블루래빗 전집이 전부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블루래빗 전집에 있는 책들을 거의 다 읽어줬고요. 예령이가 30개월 때 한국에 가서 웅진 북클럽을 가입을 하고 책이 더 많아졌죠. 근데 예령이가 그 책을 보면서 진짜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사실 3년치 책을 한꺼번에 봤다 보니까 이 예령이 수준부터 이 높은 수준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높은 수준에 있는 책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역시나 자기가 좋아하는 책은 계속 그것만 읽어달라 그랬어요. 엄마 편놀이를 오전에 주로 했는데 엄마 편놀이를 하다가 그 주제에 맞는 것들이 있으면 책을 얼른 골라서 책을 읽었고요. 또 책을 읽다가도 아 요거는 엄마 편놀이로 뭔가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엄마 편놀이를 했어요. 예를 들면 나비가 되었어요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바로 나비를 만드는 거예요. 그 며칠이 지나서 또 그 책을 읽었을 때 엄마랑 이거 만들었지 나비 이렇게 만들었지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책에 있는 내용들도 같이 말하기도 하고요. 예령이가 36개월이 지나서부터는 돌이 조금 지난 성령이까지 합세해서 책을 더 많이 읽게 됐어요. 아무래도 형아가 책을 읽고 있으니까 둘째는 그냥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책을 읽고 엄마 편놀이는 계속했고요. 잠자기 전 책 읽기도 계속했어요. 잠자기 전 책 읽기는 아이들이 30분 이상 읽지 않으면은 잠을 안 자려고 해요. 30분 이상이 넘어야지 아이들이 좀 만족을 하더라고요. 저는 가정부육을 하고 있어서 오전에 주로 엄마 편놀이를 하고 오후엔 근처 공원에 가서 놀이터에서 논다거나 엄마 편놀이를 또 집에서 또 하곤 했어요. 그리고 씻기기까지 아이들 잠잘 시간이 돌아오면은 저는 정말 녹초가 됐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꼭 책을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책 읽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때 너무 졸렸거든요. 녹초가 된 상태였지만 제가 이제 직접 다 읽어줬고요. 그 더 커서도 책 징검다리를 했었는데요. 글밥이 좀 적은 책 40권이 있었어요. 책 40권을 이렇게 두고 책 징검다리 놀이를 예령이랑 성령이가 이제 두 명에서 하게 된 거죠. 정말 아이들이 막 계속 막 빙글빙글 돌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다 앉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책을 읽어요. 근데 그 책을 막 다 읽어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 40권을 휙 읽어준 적 있어요. 왜냐면 글밥이 적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책을 읽었고 지금도 이런 식으로 읽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막내 하령이까지 있는데 우리 하령이도 오빠들이 계속 책을 읽으니까 자기도 옆에서 책을 읽어요. 예령이가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성령이는 형아 따라하고 또 막내 하령이는 오빠들 따라하고 이렇게 계속 되니까 저는 사실 둘째 셋째는 특별하게 뭘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아이들이 책을 읽고 싶어하면 읽어준 게 뭐 다죠. 연기돼요. 아이들이 읽는 책 수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블루래빗 전집은 아직도 있어요. 막내 하령이가 29개월이라서 블루래빗 전집을 또 조금씩 보더라고요. 그리고 예령이가 이제 한글을 조금씩 읽을 때라서 또 글밥이 적은 책들이 또 필요하니까 그것을 또 읽고 있어요. 제가 웅진 북클럽을 3년 약정을 하고 또 이번에 또 3년 연장을 해서 책을 왕창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고학년까지 있거든요. 이제 과학책 같은 경우는 진짜 얘네들이 이걸 읽어주면 알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책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그런 책만 갖고 오더라고요. 그런 책은 막 50페이지가 넘고 70페이지가 넘거든요. 그런 책을 가지고 와서 잠자기 전에 읽어달라고 해요.
지금도 계속 가정교육을 하고 있어요. 예령이는 미국 유치원을 다니지만 둘째 성령이와 셋째 하령이는 계속 집에서 저랑 같이 있기 때문에 책 읽어주는 시간은 정말 제가 너무 피곤해요. 50페이지 이상, 70페이지 이상의 그런 과학책을 들고 오니까 저는 되게 부담이 되는데 아이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또 읽어주죠. 이 웅지 전지 빼고 친구한테서 선물 받은 바바 바파, 중고로 산 추피책 있고 물려받은 피카소 동화나랑 EQ 관련된 그런 또 책이 있어요. 교회에서 북페스티벌 할 때 또 받은 책들이 또 조금 더 있어요. 영어책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영어책은 잘 사지 않는데 왜냐면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읽어보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사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 책을 더 많이 보고 한국말과 한글을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글 책을 더 많이 읽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좀 수준 높은 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과학책도 좋아하고 자연관찰, 인물책, 바바파파는 물론이고요. 명작 전래동화. 전래동화 책은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 장르 책들을 가리지 않고 되게 잘 보고 있어요. 집에 있는 책을 골고루 좋아하고 읽는 다는 게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아이들이 일어나서 바로 테이블에 앉아서 책을 읽을 때가 되게 많아요. 애들이 지금 이제 셋이잖아요. 셋이 다 테이블에 앉아서 책을 읽어요. 아직 뭐 성령이랑 하령이는 글자를 모르지만 계속 읽어준 게 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림 보면서 내용을 다 이렇게 보고요. 또 예령이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책을 막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글자를 몰랐을 때도 책을 다 외워요. 그 책을 다 외워 서 꼭 자기가 글을 아는 것처럼 책을 읽거든요.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책을 읽고 제가 책 읽어줄 때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까지 똑같이 네, 표현하면서 책을 읽더라고요. 구독, 구독. 좋아요. 영트리오 예령 성령 하령이가 셋 다 책을 읽고 있으면 되게 조용하잖아요. 가만히 보다가 이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런 사진들을 인스타에 올리면 이제 엄마들이 어떻게 책을 그렇게 좋아하게 됐는지 어떻게 저렇게 읽을 수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제가 한 것들이 다 정답은 아니고 그대로 따라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참고를 해서 아이의 성향 그리고 이 가정의 그런 환경들, 이게 가정마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런 환경들을 잘 고려해서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육아 동지들 화이팅! 구독, 구독. 좋아요.